현대중공업 노사가 2021년 임금 협상 2차 잠정 합의안에 도출했습니다. 2차 잠정 합의안은 기존 1차보다 기본급을 5천 원 더 올리고 같은 연차라도 임금에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. 당초 2차 잠정 합의안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으나 노사 모두 장기 불안 끝에 맞이한 최근 조선업 회복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합의안이 나오면서 노조는 당초 13일까지 이어가려던 파업을 중단했습니다. 노조는 12일 조합원 대상으로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를 벌일 예정입니다.